작성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내가 얘기했잖아. 너 찾을 수 있다고. 좀 힘들긴 했어. 님 좀 짱인 듯. 난 구미호라고 했잖아. 이제 달 나오겠다. 달 뜨면 보여준다고 했지? 달. 이게 왜 안 튀어나와? 뻥이지. 응? 아이 그 지가 무슨 구미호라고 꼬리 아홉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. 아홉 개. 구미호니까 이제 내 굿을 돌려줘. 얘는 내 여자친구다.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겁나 예쁘고 무서운 내 여자친구. 수건은 왜 둘렀어? 얼굴에 모두 칠했네. 절 받으십시오. 안 돼! 아주 뭐 하는 건지 감은 잡았는데 그건 안 돼. 아, 나 이거 꼭 해보고 싶단 말이야. 계속하게 해줘. 안 돼! 장난친 것 때문에 얼결에 소원 들어준다니까 은근슬쩍 신랑 만들려고 하는 거냐? 와... 구미호가 진짜 염치 없기 짝이 없어. 어이가 짝 하고 야단을 때린다. 이건 꼭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쉽다. 그럼 우리 짝짓기나 하자. 뭐? 나 지금 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뭘 하자고? 짝짓기. 그렇게 좋아? 구미호랑 짝짓기를 하느니 방금 마신 맹물을 토하겠다. 그게 그런다고 나올 줄 알아? 내가 그 물이 약한 거 모르지? 넌 100일 동안이 아니라 평생 내 거야.
좋아. 해보자.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? 아니, 난 그냥 장난친 거야. 함부로 장난치지 마. 미안해. 보통 여자라면 이러는 게 정상이다. 그래, 좋아. 해보자.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? 어.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장난친 거야. 그런 게 어딨어. 미안해. 장난친 거라니까. 어머, 싫어? 듣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봐. 너무 쎄. 나 미안해. 장난친 거라니까. 그날 밤 짝짓기를 하자고 덤비는 그녀를 간신히 피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